이맘때가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6회 동차 고랭진 입장 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1년간 가족들의 김치를 책임질 김장. 김장을 담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평창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담가보니까 집에서 담그는 것보다 더 편하고요. 그 맛도 괜찮았어요. 가격 대비도 만족하고요. 바로 2023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장을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김장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절인 배추와 양념을 구매해 체험장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게 됩니다. 예,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는 평창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로 또 평창에서 자란 고추로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서 같이 김장을 담그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예부터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고 나누는 협력과 나눔의 소중한 우리 문화인데요. 하지만 갈수록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 김치 담그기 무서울 정도로 김장의 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급기야 얼마 전 정부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고춧가루, 뭐 다진 양념, 젓갈 먹는 게 비싸요. 근데 여기 와서 하니까 더 싸게 막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집에서 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가 볼까요? 배추, 고춧가루, 양념까지 김장 재료 대부분은 평창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데요. 오직 건강한 재료만을 엄선했다고 합니다. 김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절임 배추까지 준비돼 있어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이제 김치 담그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얀 배추 속마다 빨간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는데요. 속을 꽉 채운 맛깔스런 김치는 보기만 해도 입맛을 당깁니다. 이곳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는 건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이 김장을 해놓으면 한 1년 농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오니까 너무 좋고 난 이런 데 처음이에요. 각자 준비한 김치통에 옮겨 담으면 올해도 김장이 모두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가을 평창 여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진부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시면 수도권에서도 1시간 반이면 오시고요. KTX 타고 오셔도 되니까 오셔서 김장 편안하게 담그시고 만추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던 전통 문화를 재현한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늦가을 여행을 겸해 평창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